첫 번째 엄마와 같이 입을 아이템은 코스에서 구매한 퍼프슬리브 가디건이에요. 폭신한 그리고 부드러운 부클 니트 소재감이 예쁜 반소매 가디건인데요. 클래식한 스타일로도 입기에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겨울 시즌에 은근 분위기 내기에도 좋을 것 같은 아이템인데요. 이 제품은 퍼플 컬러 그리고 블루 컬러도 너무 예뻤지만 엄마와 함께 입고 또 앞으로 오래 입기에는 블랙이 더 나을 것 같아서 블랙을 선택했어요. 요즘은 집콕을 해야 하지만 그래도 연말에 은근 화려하게 분위기 내고 싶을 때를 떠올리며 저는 먼저 블랙 컬러 새틴 원피스 위에 가디건을 입었어요. 이 추운 한겨울에 웬 반팔 착장이지 할 수도 있지만 다음 착장에서 플라티와도 레이어드해서 입고 먼저는 그래도 연말에 기분 내는 룩 먼저 보여드릴게요. 원피스는 새틴 소재이고 가디건은 되게 부클부클 그런 부클레 소재의 니트 또 신발은 레더 웨스턴 부츠까지 신으니 원피스의 여성스러움을 잡아주면서도 여러 소재가 사용되어서 올블랙 착장이지만 너무 무겁거나 따분하지 않아요. 그리고 연말이니 조금 더 블링블링한 느낌을 내고 싶잖아요. 그래서 저는 액세서리로 조금 더 포인트를 줬는데요. 클래식함을 주는 진주 목걸이, 그리고 골드 반지, 그리고 골드 팔찌. 또이올 블랙 룩에 가방까지 블랙으로 들어도 나쁘지 않지만 조금 더 분위기를 내고 싶은 연말이니 골드 체인, 그리고 소재감 자체가 반짝이는 작은 가방을 들어줬어요. 연말 분위기 내는데 제격이죠? 이렇게 액세서리만 잘 활용해도 연말 분위기 충분히 낼수 있어요. 이제는 가디건 안에 연 그레이 컬러 플라티를 입었어요. 이렇게 입어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사실 아이보리 컬러 플라티가 더 예쁠 것 같은데 제가 옷을 못 찾아서 이연 그레이 컬러를 입었는데 아이보리나 크림 컬러가 더 예쁠 것 같아요. 마찬가지로 진주 목걸이와 골드 체인 가방 포인트. 그리고 꼭 제가 입은 옷과 똑같은 옷이 아니더라도 이미 가지고 있는 골드 체인 가방을 들어줘도 괜찮고, 또 만약 새틴 원피스가 없다면 새틴 스커트로 대신해서 입고, 그리고 안에 상의는 뭐 슬립 레이스 비스티의 탑을 입고 그 위에 이런 식으로 가디건을 매칭해줘도 괜찮아요. 그리고 이번에는 가디건을 부츠컷 데님과 입어봤어요. 이 데님은 지난주 세일 시즌 사면 좋을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망고에서 세일가로 구매한 데님인데요. 제품은 뒤에서 설명드리고, 이렇게 그냥 데님에 입어주니 클래식한 무드도 들고, 그리고 편안해 보이고, 또 은근 귀엽게 포인트도 되죠. 외출할 때는 당연히 코트 입고 머플러까지 걸쳐서 따뜻하게 입어야 하고요. 다음은 이제 하의만 슬랙스로 바꿔 입어봤어요. 이렇게 슬랙스를 입어주면 조금 더 단정하게 입어야 하는 자리, 뭐 출근 룩, 하객 룩으로 모두 괜찮겠죠? 이제는 저희 엄마의 착장을 보여드릴게요. 먼저는 제가 방금 입었던 착장과 동일하게, 대신 엄마는 좀더 따뜻한 니트 폴라티 위에 가디건을 입었어요. 이 가디건 제품은 스몰 사이즈인데 많이 핏되는 스타일이 아니라 엄마와 제가 같이 입기에 충분히 여유 있고 부담되지 않았어요. 또 가디건의 첫 단추 위치가 많이 높은 편이라 단품으로 입어도 가슴이 전혀 보이지 않을 위치인데 저는 약간 그 포인트가 너무 높아서 약간 아쉬웠는데 엄마는 이 부분이 부담이 없어서 좋다고 하셨어요. 제가 입은 것도 괜찮지만 엄마가 입어도 되게 멋스럽고 클래식하고 우아해 보이죠? 이전 슬랙스 착장도 우아했지만 스커트를 입으니 더 여성스럽고 조금 더 여성스러운 클래식한 무드가 강해졌어요. 그리고 다음 소개드릴 이너템은 바로 앞전 영상에서 세일가로 구매하면 좋을 추천 아이템이었던 마시무드띠의 실크 울 혼방 니트탑이에요. 제가 구매한 건 그린 컬러인데 현재 그린은 품절돼서 핑크와 베이지로 보여드리고요. 먼저 저는 X 스몰 사이즈로 사서 좀 타이트한 감이 있었어요. 그렇지만 부담될 정도는 아니었고요. 실물로도 이 탑은 소재감이 생각했던 만큼 고급스러웠고 컬러도 무척 예뻐서 마음에 들었는데요. 다른 컬러는 실제로 못 봤지만 이 정도의 은은한 광의 외관, 그리고 컬러감도 온라인 화면과 같다면 전부 다른 컬러도 예쁠 것 같아요. 이런 실크 울 혼방 니트는 조금 더 따뜻한 날씨에는 울 텐셀 티셔츠를 입고, 그리고 조금 더 추워졌을 때는 울 폴라 니트를 입는데 그 사이에 입을 아이템 정도로 딱 괜찮을 아이템 같아요. 초봄, 가을, 겨울까지도 활용이 괜찮을 제품인데요.
저는 먼저 데님에 그리고 이 폴라 티셔츠 그리고 카멜 컬러 코트를 입고 화이트 스니커즈를 신었어요. 완전 베이직템의 코디네요. 그렇지만 니트 컬러가 예뻐서 그냥 베이직 지루한 느낌이 들지는 않죠? 또 팬츠도 약간 부츠 컷으로 떨어져서 약간 힙한 무드도 나고요. 지난주 영상에서 제가 키가 큰 편이라 일반 보세에서는 긴 기장의 부츠컷 데님을 찾기가 어려워서 망고에서 세일하길래 예뻐서 구매했는데요. 지난주 영상에서 보여드리기로 해서 잠깐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. 먼저 이 팬츠는 저처럼 키가 크지 않는다면 착용하기는 어려울 스타일인 것 같고요. 저도 기장을 5cm 정도는 자른 기장이거든요. 지금 입은 모습이. 그래서 키가 아담하신 분들이 기장을 잘라서 입게 되면은 그 플레어로 떨어지는 부츠컷 라인 포인트 자체가 너무 짧아져서 예쁘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소재가 스판이 좋아서 무척 편하긴 하지만 데님이 몸을 꽉 잡아주는 그 느낌이 없어서 좀 많이 아쉬웠어요. 저는 이렇게 긴 부츠컷이 잘 없기 때문에 그냥 소장할 건데 만약 저만큼 키가 크지 않다면 추천드리기는 어려울 제품 같으니 참고해주세요. 다시 폴라 니트 티로 돌아와서 엄마는 슬랙스 그리고 연 그레이 컬러 코트를 입어서 베이직 룩을 완성했어요. 쉽게 볼 수 있는 컬러는 아니지만 많이 튀지 않고 고급스러워서 포인트 주기에 좋은 컬러의 아이템이에요. 엄마의 다음 착장은 이제 아우터만 베이지 컬러 롱 가디건으로 바꿔 입어봤어요. 부담 없는 외출 룩으로 괜찮겠죠? 약간 꾸안꾸 스타일이 나기도 하고요. 또 엄마의 다음 착장은 슬랙스에서 미디 기장의 스커트로도 바꿔 입어봤고요. 다음은 제가 입은 착장인데 저는 이 폴라티 위에 미디 기장 원피스를 입어봤어요. 제가 입은 원피스 컬러와도 아주 찰떡으로 잘 어울리죠? 그리고 저의 다음 룩은 이전에 입었던 그 퍼프 슬리브 가디건을 이 원피스 위에 또 다시 입어봤어요. 이 폴라 니트 티와 그리고 가디건의 소재감이 조금 안 어울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연출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입었고요. 이런 반팔 기장의 퍼프 가디건은 겨울에 어떻게 입지 생각할 수 있는 아이템이지만 은근 코디가 잘 되고 귀여우면서도 클래식하죠? 그리고 이 폴라 니트는 또 초봄에 입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런 초봄 착장으로도 한번 입어봤어요. 새틴 스커트에 아까 전에 엄마가 입으셨던 베이지 컬러 롱 가디건을 걸쳐줬고 안에는 아까 그 폴라 니트를 입었어요. 초봄에 은근 많이 추운데 이 니트는 울 니트처럼 두께감이 많이 두껍지 않고 짜임 자체도 굳지 않아서 초봄에 너무 겨울옷 입은 것 같지 않고 딱 적당하게 활용하기 괜찮은 소재감이에요. 다음 보여드릴 아이템은 코스에서 세일가로 득템한 원피스예요. 너무 여름 옷이라 요즘 계절감과는 맞지 않지만 세일에서 가격이 너무 괜찮고 그리고 구매하고 실물로도 봤는데 너무 예뻐서 또 사이즈도 많이 남아서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려요. 이 제품은 엄마에게 같이 입자고 했지만 사실 거의 저만 입게 될 아이템 같긴 한데요. 세일 가격이 4만 500원인데 지금은 딱 입기에 시즌이 맞지 않지만 미리 사두면 다가올 시즌에 정말 잘 입을 수 있어요. 소재도 너무 괜찮고 떨어지는 핏도 우아하고 앞내에서 연결돼 나오는 스트랩을 묶어주면 뒷라인도 무척 예쁘고요. 저는 이렇게 스킨톤 키트닐 슈즈를 신어줬고요. 좀 화사한 하객룩으로 괜찮겠죠? 또 이 원피스는 완전 플랫한 단화나 심플한 화이트 스니커즈와 신어줘도 예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는 엄마가 이 원피스를 입어보셨어요. 먼저 엄마가 원피스만 단품으로 입은 모습인데요. 엄마 키가 162 정도인데 제가 입었을 때 떨어지는 기장감보다 엄마가 입었을 때 기장감이 훨씬 그리고 더 예쁘게 풍성하게 떨어졌어요. 근데 엄마는 이 원피스가 민소매여서 단품으로 입기에는 부담이 된다고 하셨고 그래서 이 위에 크랍 기장 셔츠를 한번 걸쳐봤고요. 또 무난무난하게 아이보리 컬러 가디건도 한번 걸쳐봤어요. 다리 이렇게 살짝 한쪽으로 빼봐 엄마. 이렇게? 어. 걸어봐봐 엄마 살짝. 살짝. 이 가디건 나쁘지 않네. 엄마 다리 한쪽 내밀어봐 살짝. 오늘도 따뜻하고 안전한 연말 되세요. 짠.